안녕하세요. 뉴 로얄 마스터 장예란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상황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남아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보면 학교 다니고 공부할 때도 보면 남보다 항상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앞서가야지 뒤처지면 못 참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늘 의지가 굳건하고 그리고 책임성이 아주 강한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한국 와가지고 중국어 선생하면서도 보면 앞서가야 돼요.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더 잘해야 되고 그런 거를 지금까지도 그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세금이 없어서 단칸방을 전전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삶이 참 비참했습니다. 어머니의 소개로 애터미를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애터미만이 제가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아, 제가 애터미 그 강의를 들어보면서 무한단계 무한누적이라 하니까 누구나 애터미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딸이 하면 더 잘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권유를 하게 됐습니다. 스폰서님이 개척을 딱 3개월만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두 달 동안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거예요. 젊은 친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애터미 화장품 들고 개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는 그 많은 사람들 대하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자기가 성장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달만 더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두 달을 열심히 해왔는데 한 달을 못하겠느냐라는 오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나가서 열심히 했어요. 애터미 제품을 사주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거, 선크림 하나, 칫솔 한 가, 치약 하나 이렇게 작은 제품들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많은 정말 능력 있고 유능하신 파트너 사장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예란 로얄 마스터님은 꿈이 명확했고요. 목표가 항상 명확했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면들이 저에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장예란 로얄 마스터는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완벽하게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믿고 따라가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센터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가득 앉아서 장예란 로얄 마스터님의 강의를 들으실 때 그 강의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애터미는 혼자 힘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 파트너 사장님들의 노력과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은 항상 용감하고 씩씩한 아이여서 뭐를 해도 잘하겠다 싶고 애터미에서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더 우뚝 솟아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버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애터미 사업에 이끌어주셨던 만큼 제가 발빠르게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 사장님과 손에 손을 잡고 행복하게 앞으로 나갑시다. 우리 장예란 총장님 로얄 마스터 승급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함께 화이팅해서 로얄 패밀리가 되자. 언니 화이팅! 장예란 로얄 마스터님 승급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스폰서님 데니션 총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너무 고마워요. 자, 저희 승급에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삶을 바꿔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有志者事竟成. This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2008년에 한국으로 이주해서 애터미를 만나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뉴 로얄 마스터 장예란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격리되었다가 격리 해제되고 첫 외출이 석세스 아카데미 승급식이라니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네, 애터미와의 만남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어 강사를 하고 있던 저는 어머니의 권유로 대신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그때 애터미의 첫인상은 솔직히 좀 허술하다였습니다. 왜 다단계 하면 거창하고 과장된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정반대였어요. 너무 꾸미 먹고 진솔한 이미지였거든요. 그래서 더 호기심이 생겼지만 사실 완벽하게 몰입하진 못하고 있을 때쯤 제가 살던 집주인이 전세금 2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 31살, 한국에 온 지 4년밖에 안 된 제가 돈을 모으면 얼마나 모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현실에 맞춰 지하방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저 혼자 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을 지하방에 모신다고 하니요. 마음이 참 미안스럽고 제 스스로가 비참하기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더 잘 살고 싶어서 한국까지 왔는데 빚 한 줌 안 드는 지하방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큰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꼭 성공해야겠다는 간절함이 생겼고 애터미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막히더라고요. 명단 작성을 해보니까 5명, 인맥이 전혀 없는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개척이에요. 그때 당시 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조건 들어가기. 어느 한 집도 빼놓지 말고 무조건 들어가자.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할까 하는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말자였습니다. 저는 그때 한 분 한 분의 회원을 달아가면서 큰 달력 뒷면에 계보도를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하방 방문에다가 탁 붙였어요. 밥 먹으면서도 바라보고 누워 자면서도 바라보고 이 계보도가 미래에 10만이 되고 100만이 회원이 될 것이라는 그 부푼 꿈을 안고 저는 매일 집 밖을 나섰습니다. 집 밖에 나가면 어떤 환경일까요? 아가씨 이제 오지 마세요. 남의 업장이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빨리 나가세요. 거절 투성이고 자존심 상함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저 계보도를 보면 또 힘이 불끈 솟아오르고 미래가 보입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죠. 제가 그 꿈을 이뤄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서울, 인천, 경북, 전남 파트너가 있는 곳은 다 돌아다녔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이며 인도네시아며 대만까지 매달 최소 한 번씩 비행기를 탈 정도로 해외 사업까지 펼쳐나갔습니다. 그 성과로 2020년 4월 중국 시장이 오픈되고 6개월 만에 저는 연봉 2억 로얄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하방 탈출은 벌써 했고요. 지금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그보다 2년이나 앞당긴 8년 만에 빚 한 줌 안 들어오는 지하방에서 벗어나 지금은 그 누구보다 빛나는 일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최고의 도구인 애터미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헌신적인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희 아이를 봐주시는 양가 부모님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아마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고 있는 우리 신랑 나를 지지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제가 해외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훌쩍 커져 있던 아들, 그 아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늘 미안하지만
이제 8살이 된 이 아이는 지금 학교에서 우리 엄마는 애터미 총장이에요 라고 엄마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참 축복을 듬뿍 받은 사람입니다. 안목과 지혜를 겸비한 우리 엄마 이종은 여사님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요. 애터미를 두 딸에게 전해주셔서 두 딸이 가난하게 살기는 이제 틀렸습니다. 또 저희 부족함을 알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두 분의 스폰서님 노정구 윤현주 단장님 그리고 우리 변인성 스폰서님 한없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도 여기 계시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 자리까지 오니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애터미란 회사는 모든 걸 마련해놨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마치 과자 따먹기처럼 모든 분들에게 성공의 과자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꼭 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